fucking drunk.안소미 남편 결혼 임신 나이 차이 성형전? 일요일 밤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장수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서 뛰어난 외모로 주목을 받아온 개그 우먼이 있는데요. 바로 안소미입니다. 최근 결혼 소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안소미 남편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임신 루머에 대한 진실 및 안소미와의 나이 차이 성형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개그우먼 안소미는 2009년 KBS 24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면서 연예인의 버금가는 외모와 몸매, 그리고 개그 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안소미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편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14일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본 사람들은 안소미 남편의 훤칠한 키와 훈훈한 외모를 칭찬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인 모임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연애 1년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안소미를 산부인과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어 안소미 임신설이 나돌고 있으나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안소미 남편 직업은 일반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얼굴에 워낙 어려 보이는 개그우먼 안소미 나이는 1990년생으로 올해 29세입니다. 20대 초중반이라 해도 믿겠죠? 안소미 남편 나이는 두 사람이 동갑내기로 알려져 있으므로 29세로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소미의 귀여운 애교로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이 예측됩니다. 개그 콘서트의 모습을 보이자마자 귀여운 얼굴과 날씬한 몸매, 그리고 센스 있는 패션 감각으로 주목을 받았던 안소미인데요. 예쁜 외모 때문인지 성형설에 대한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소미 어린 시절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지금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사실과 자신의 철저한 관리에 따라 예뻐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안소미 성형전 이야기는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안소미 결혼 남편 직업 임신 나이 차이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